반갑습니다. 허브경제팀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LG나이솔루션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주가만 놓고 보면은 마이너스 1.5%, 캔들을 보면은 시가가 떴죠. 예, 오늘 장이 뭐 그렇게 나빴다라고 보기에는 살짝 애매하고, 좋았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그렇게 큰 변동폭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지수가 장중에는 야금야금 하방의 압력을 받는, 예, 그 하방의 압력의 원인은, 예, 외국인의 좀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장중에 작용을 했고요. 환율 압박도 있었죠. 지금, 환율이 1,400원까지, 예,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시장, 예, 배경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 먼저 드리고요. 지금 캔들이 굉장히 좀, 특이한 형태로 나오고 있죠. 앞구간에서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뭐 윗꼬리 달린 양봉 거래량 실어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조정인가 보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지지 구간, 특정 구간은 계속해서 좀 버텨주는 그런 액션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때가 명절 전이었죠. 예, 화수목이니까, 그쵸. 명절 전이었고, 맞나요? 예, 그쵸. 명절 전날 투신이랑 사모펀드에 의해서 어떠한 좀 의미가 있다고 보기에는 살짝 애매하지만, 그래도 윗꼬리나 캔들의 형태로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예, 요 캔들 이후에 시가 띄우고 은봉 나오고, 또 이날은 사실 시장 나스닥 5% 빠지고 다음날이었기 때문에 시가 밀렸습니다만 하방 액션 나오지 않았고, 다시 한번 이날 종가 부근에 맞춰놓고 오늘도 시가 비슷한 구간에 올려놓고 또 은봉 나오고, 예, 지금 거의 쌍둥이 같은 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날은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만, 윗꼬리 빼고 놓고 보면은 그냥 똑같은 캔들이 지금 4일 동안 나온 거거든요. 예. 근데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그렇다고 밑으로 액션을 크게 준다거나 뭐 위로 액션을 크게 준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계속 특정 구간대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내가 좀 최대한 버티겠다 이런 의지를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진짜 날 잡고 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관련주들 중에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았고요.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방 포지션을 잡아주는 이 같은 업종에 있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액션이 일진이 가장 크게 나왔기 때문에 뭐 하이솔루스가 오늘 같은 날 조금 더 강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했는데, 좀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정부 스스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한창 이야기가 딱 나올 때 장이 빠지는 바람에 이 같은 업종들이 좀 피해를 봤단 말이죠. 태양광이랑 풍력이야 당연히 그동안 많이 올렸으니까 억울한 건 없겠습니다만, 이쪽 진짜 이 수소 쪽 섹터는 좀 억울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 타이밍이 안 좋았죠. 예. 현대, 대기업과 요 키워드가 또 같이 나오고, 정부와 키워드가 또 같이 나오고, 결국 이런 거는 이 앞구간에 진짜 이럴 때는 그냥 검색하면은 이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오늘처럼 뉴스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은 사실 그냥 기대감의 영역이었어요. 아, 언젠가 해야 되는 기술이지. 아, 이런 게 진짜 상용화되면은 많이 도움 되겠지. 기술 개발 중이야. 개발 중이지만 아직까지 뭔가 막 상용화된다거나 혹은 시장에서 이 사람들한테 친숙하게 다가올 만한 그런 부분은 아직 조금 모자라다. 예, 요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저는 이 수소 쪽은 이제 좀 시작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캔들이나 액션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태양광, 풍력, 당연히 요즘 같은 시장의 모멘텀 당연히 좋을 수 있죠. 에너지 대란오고, 막 그 자원 가지고 막 맨날, 이러니 저러니 하고, 원전 다시 돌려야 된다, 석탄 떼야 된다. 지금 심지어 석탄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석탄은 제가 볼 때 그냥 고육지책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장 좀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안 좋다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럼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을 때 결국 지금이야 안 좋으니까 쓰지만 결국 이거에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예, 그런 것들의 개발이라고 해야겠죠. 그냥 그런 개발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태양광, 풍력, 이 수소 쪽인데, 태양광이랑 풍력은 사실 기술이 이미 다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었죠. 근데 이거를 더 늘리느냐, 그러니까 더 투자를 많이 하느냐, 이거의 문제고, 얘는 이제 시장으로 이렇게 뻗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제가 예, 일진에 대해서 이렇게 진짜 막 감정을 실어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필요가 없겠죠. 예, 오늘 수급 보겠습니다. 차트는 그냥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고 지지 구간은 이전과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아래 구간들 여기랑 그 다음에 상방으로 보면은 아마 요 해당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여기를 뚫고 이 윗꼬리 구역으로 넘어갈 때 예, 그럴 때부터는 저는 오히려 뭐 비중을 조금씩 늘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수급 체크해야 될 거 뻔하죠. 예, 요 13만 주와 12만 6천 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은 펀드 매도 나왔는지 투신 매도 나왔는지 오늘 뭐 1766주 매도 나왔습니다만 예, 이거는 대세에는 진짜 영향이 없다고 봐야겠죠. 대세 영향이 없는 수량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는 크게 의미 안 두셔도 되고요. 금융투자 매도 나오는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외국인 매도 나오고 개인 매수 들어왔습니다만 수량이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나왔고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25,000주인데 외국인 매도가 6,000주지 않습니까? 그 말은 창구를 통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 찐 외국인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외국인 창구에서 매수 물량이 들어왔다는 거죠. 예. 이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거는 약간 좀 기계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 기계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창구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매수는 어떠한 이러한 기관 투자자들의 관점과 비슷한 예,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쁘게 볼만한 게 없어요. 예, 나쁘게 볼만한 게 없고 뭐 진짜 그나마 뭐 안 좋게 볼 수 있는 거는 혹시나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움직임 나오는 거 예, 아니면은 올라가기 딱 좋은 타이밍에 다시 한번 시장이 좀 밀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왜냐면은 다음 주에 또 FOMC 일정이 남아있고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또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틀, 3일 동안 올렸다가 하루 만에 다 토하고 이런 장이 또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만 좀 한다고 하면은 저는 뭐 일진뿐만이 아니라 이 수소 쪽의 다른 종목들 대부분 다 좋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하겠고요.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 편하게 친구 추가해 주셔서 뭐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더 좋은 같은 업종의 이 수소 쪽의 종목들이 있거든요. 예, 저희도 VIP 회원분들도 좀 들고 있고 보유 중이고 좀 긴 관점으로 대응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이 주식에 대한 뷰를 넓혀보고 싶다 하시면 편하게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진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